하나, 둘, 셋. 자, 오랜만에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한다고 또, 안 하는 걸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두 번째 리세마라 캐릭을 키우고 있습니다. 총 저는 세 개만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할로 하면은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아, 진짜 편해.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40렙까지 키우는데 뭘 활까지 하나 사가지고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활을 활 들어야 돼요. 원거리. 40렙 그 캐스트 할때 자리채 쫓아다니는데, 야, 몹을 치지도 못하고 그냥 죽더라고. 몹들이.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인 같은 경우는 리세마라 캐릭 할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메인 캐를 하기 때문에 메인 캐스트를 해가지고 받는 이 경험치. 대부분 이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모자라긴 모자라요. 이걸로 만약에 리세마라를 하는데, 이게 달긴 답니다. 근데 하루에 사료 주는 거, 그것만 몇번 받으면, 하루? 하루치 그냥 받으면, 부족함이 없이 40렙까지는 키울 수 있더라고요. 이게 또 무과금이다 보니까, 장비를 옮겨도, 이제 죽음의 회랑 거기서부터는 좀 힘들어요. 몹들이 세가지고. 네, 그 정도 그 회랑 정도 가면은 레벨이 한 38, 39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빡세다 하시는 분은 활로 해보시고, 원거리로.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회랑에서 저도 막히더라고요. 그 근거리로 하니까 막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38, 39에서는 여기 크로마탑 있는 거 7시간 이거 돌려놓으니까는 40 찍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또 막피들이 있는 곳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리세마라가 되든 안 되든 아무튼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제 영상 보고 이제 리니지를 시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영웅이라도 뽑고, 영웅 뽑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다 접는 마당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단검 캐릭이라서 좀 활로 변하면은 약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왜냐면 컬렉션도 다 근거리 위주고 그래가지고 원거리로 하면은 좀 힘들겠다 했는데, 그냥 7짜리 강화롱보 하나 사서 이제 채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거 녹색깔 스킬 다 배우고 하니까 뭐 사냥 무난하네요. 진작 활로 바꿀 걸. 얘기를 해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 말을 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40렙 금방 키워 이러고서 했다가 3일 걸렸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잠도 막 꿀잠 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맨날 나가서 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냥터에 사람이 많은 데서 목을 잡지를 못하고 뛰어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한 이번 주 안에는 합성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활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영웅 아무거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나. 오브도 괜찮고, 활도 괜찮고, 뭐단 거면 원래 스킬도 다 배웠으니까. 한성검이랑 마법사 빼고는 나오는 거 그냥 해야겠다. 다이아도 얼마 없으니까. 다시 뽑기할 때800 다이아가 들어가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그 클래스를 키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는 뭐 이미 영웅 뽑았죠. 자, 영웅 뽑을 때까지 계속 영상은 리세마라 영상만 올릴 거예요. 계속 캐릭 아이디만 바꿔서. 제발 여기에서 돼야 되는데, 왜냐면 악세사리가 제가 여기 6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발 이 계정에서 돼야 됩니다. 딴 거에서 되면은 악세사리가 다 볼품이 없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다계정을 할수 있으면은 동시에 리세마라를 해도 되는구나. 전 지금 여기가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돌아와서 못하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 데스크탑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는 계정 갖다 싹다 하시면 될것 같은데.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또 있던데, 합성을 할때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대박친대. 구독자도 그렇고. 미신이야, 미신. 저번에는 부적을 켜놓고 했는데 취업 부적이라서 망한 거고, 이번엔 성공 부적을 받아서 해야겠어.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좀안 죽는 것 같은데. 근거리 캐릭이라 할트니까 좀안 죽는 것 같아요. 저 스킬북 퀘스트는 수십 번을 했는데 양피지만 죽네요. 그냥 보상을 양피지로 해놓지. 왜 사람 기대되게. 이제 근데 격수 캐릭이라 팔로 바꿔서 하니까 이제 슬슬 몹이 안 죽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적수로 바꿔주면 되지. 아, 근데 뛰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할로 하자. 아, 뛰는 거 답답한 똑같아. 안 뛰고 좀 느리게 잡자고. 에헤이, 걸려. 이런 것도 다 써버려야지. 없어지기 전에.
저 브렘논의 보물인가? 저 서전은 축 죽는 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비각인으로. 축젤이 나왔나? 축데이가 나왔나? 아마. 빨리 빨리 이번 주에 합정 가야 되니까 빨리 키우자.